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독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더라도 결국 실무적인 일들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중앙부처의 직업 공무원들의 협력이라는 것은 한 정권의 또한 정부의 성과 창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관료가 문제야라는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협력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쌍방의 원활한 협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 직업 공무원의 원활한 협조란 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삶과 한국이란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란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현재 집권층들이 공무원 입장에 한번 써보자 이야기죠. 여러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직업 공무원, 특히 중앙부처의 직업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 물리를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그런 문제는 그냥 수사, 정치적 수사이고 정말 정확한 판단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야에 관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뭔가 이것이 옳은지, 그것이 합당한지, 합리적인 것인가를 변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한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잘 압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처음 잡은 거지만 이제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여러 차례 정권을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권한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객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일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무리한 일을 자신이 추진했을 때 자신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 현재 집권한 사람들을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공무원 전부는 아니겠지만 공무원의 양극단을 빼면은 이번 정부를 아주 옹호하는 분과 이번 정부를 아주 싫어하는 분을 빼면 중간값에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네 가지 정도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낼 수 없는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권이 일이 좀잘 되게 하려면 집권 4년, 3년 차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2년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잘 하면은 뭐, 그거 자체가 남는 거니까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 진짜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지란 부분이 직업 공무원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것. 신뢰를 심어줄 수가 없으면은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얻기는 면종복변 하겠죠. 얼굴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 도와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저분들이 무리수를 두거나 이런 불신을 심어주면 절대 협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무리수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분들이 아주 그냥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이구나. 이런 판단은 성인 남자나 여자면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협조를 얻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무리한 정책을 해서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에 옮겨야 된다. 그 정직한 정책, 합리적인 정책, 이런 정책이 아니면은 그것은 협조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저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올바른 정책이 아니면 아, 저거는 예, 정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저거는 저 양반들의 당파적 이익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판단은 직업 공무원이면 다 마음속으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파적 이익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직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하고 지금 집권 여당이 직업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거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리더가 되면은 추구해야 될 목적지, 우리의 비전, 이런 부분들에게 사람들이 공유가 돼야 사람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한 걸음 더 나아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야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재 정부는 구호로는 혁신성장,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이야기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를 어디로 끌어가는지에 대한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하고 직업 공무원이 느끼는 것은 거의 일치하는 거죠. 어디를 끌고 가느냐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예요. 어떤 비전을 갖고 가느냐예요. 그게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예. 그냥 벽에 걸린 거면 안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니까 관료들이 문제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는 그 원인이 문제인 거죠. 관료들이 문제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이든 회사든 학교든 공기업이든 나라든 똑같습니다. 결국 일이 안 되고 성과가 창출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리더란 게 뭐냐? 지도자란 게 뭐냐? 간단합니다.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관료들 때문이라. 그 자체가 이미 뭐죠? 관료들은 너희들, 그 다음에 우리들 한 팀이 아닌 거죠. 다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떻든 관료들이 문제야라는 부분들은 그런 그 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원하는 그런 기대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